우리가 어쨌든 다음 주에 18일부터 19일, 20일, 그러니까 2박 3일로 3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아니, 나한테만 묻지 예, 말고 홍만길 물어보냐. 기자부터 그러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대통령께서 어제 네. 두 가지,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의제가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예, 정리를 그랬죠. 하셨더라고요. 예. 뭐, 정확한 문구 그 자체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남북관계 발전 개선, 그 다음에 북한하고 미국 간의 비핵화 논의를 촉진시키는 거, 이두 네. 가지를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북관계 그 자체로는 그동안 많이 막혀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준비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당히 진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이제 이 비핵화 문제에 네, 대해서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저 촉진자 역할을 할수 있겠는가, 이 네. 부분이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뭐 쟁점이나 이런 게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이게 예. 뭐 어디 부분을 풀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다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두 가지 기대해 다 볼 해서 만하다. 그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좀 증언을 할게요. 네. 여기는 밖에서 대변인의 그 백그라운드 브리핑만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제 얘기가 지금 바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 홍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많은 이제 20분이 이제 발언이 다 끝나고, 네. 원래 1시 50분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2시 반에 끝났어요. 뭐. 말 못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더구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어진 거지. 근데 종결 발언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하시는데 보니까 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네. 우리가 직접 하는 걸 아니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문제를 늘, 조율을 해야만 이게 다 풀릴지, 예. 해결이 좀 빨리 시작될지, 그다음에 또 그것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는 네. 어떤 것들이 연결이 되는 문제인지, 또 남북관계도 다 연결이 됐으니까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네. 북한의 비핵화, 또 북미 수교, 이게 다 그야말로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 보면은 북핵 문제고, 저쪽에서 아, 보면은 남북 예. 문제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한반도 평화 문제고, 또 네. 다른 쪽에서 이 오른쪽에서 보면은 그 북미 관계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 책에 이것과 비슷하네요. 그렇지, 빛깔이 그렇지, 다르게 그렇지. 예. 보이는. 네. 한번더 이게 담대한 여정. 순발력이 있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그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 얘기를 풀어나갈 그이 구상을 이미 끝내놓은 것 같더라고. 그냥 그걸 보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회담을 주도해 나가려면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그중에서 중요한 파트끼리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그것이, 그렇죠. 그리고 횡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후좌우로 어떻게 아. 연결되는지, 이런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원고 없이 대화할 수 있지. 그렇죠. 예. 그걸 보면서 옛날에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의 회의를 할 때, 평양 올라가시기 전에 모의 회의를 할때 내가 북한 측그 대표로 들어가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 상대역. 현장 대응 능력을 키워드리는 상대 역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김 김정일 역할을 하신 아니 건가요? 김용순, 아, 김용순. 김정일 역할은 나보다 나이가 한십한 2, 3년 많으신 70년대 남북 대화 김달술 씨. 김단술 그분이고, 나는 사실 나이로 봐서는 내가 이제 김정일이고 거기가 김용순을 해야지. 그런데 그때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4시간을 했습니다. 4시간 하는데 그때 그 돌발 질문 나오는데 원고 없이 쫙그 답변을 하는데 매우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머릿속에 전체 그림을 보고 전체 그림을 넣어놓고, 예. 역사에서부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또 고려연방제에 대한 그이저 사람들의 논리가
60년대 다르고 80년대 다른데 그런 거. 또 무슨 뭐 보안법 철폐라든지 이게 북한이 항상 들고 나오면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네. 미군 문제, 주한미군 문제, 보안법 문제, 보안법 문제. 그다음에 또 저기 그 연방제. 그런 거 플러스 또 몇 개 더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쉽게 해서 대통령 골탕을 먹이는 거야. 어렵게 해서 이제 그렇죠. 그 돌발 질문을 그걸, 해서 돌발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하냐. 대응 능력을 키워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네. 그때 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했거든. 야, 근데 원고도 안 보고 저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 말이야. 대통령 아무나 되는 거야 이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그 바로 김다솔 씨가 김정일한테 안 밀리겠는데 그리고 DJ 빨갱이 아니네 보니까 왜냐면 그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분이 예. 잘 나가던 중앙정보부 그 고위 간부입니다. 김달술 씨가요? 네, 그럼 잘 나갔죠.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 야당 정치인 김대중은 빨갱이야. 그렇죠. 네. 예. 근데 저 뭐 남북 교류론 이런 거 71년 대선 때 제의했다고 해서 그때 빨갱이 딱지가 붙었지만은 이제 그게 그 세월이 가면서 완전히 근거 없는 그 소문이 완전히 기정사실화 되듯이 빨갱이 빨갱이 이렇게 부르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네. 어떤 점에서는 그쪽 중앙정보부 쪽에서 그걸 키웠거든. 그랬겠죠. 주역 그 뭐 주역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아 오늘 보니까 아니다 이거야. 그 나는 그 빨갱이다 아니다는 문제를 떠나서 네. 김정일한테 안 밀리겠다는 그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내가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20명의 자문단의 그 소위 건의 내지는 뭐 조언도 하고 조언 이런 것을 네. 다 종합해가지고 이번 회담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쭉 풀어나가는데 네. 그게 한 20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시 반이 됐는데 대통령 종결 발언을 좀 길었던 네. 발언, 그걸 내가 들으면서 아 DJ 못지않구나 DJ 못지않구나 어마어마한 칭찬이신 것 같아요. DJ 못지않구나 아니 그 전체 그림 또 어떻게 이 사안을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DJ 못지않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대통령을 김영삼 전두환 대통령은 뭐 네. 80년대 남북대화 때문에 가까이 가서 무슨 뭐 수고했다고 주시는 만찬에도 참석하고 해서 가까이서 본 적을 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책 문제를 놓고 뭐 하신 적은 그 저 코멘트를 네. 그런 걸 듣거나 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제가 김영삼 대통령실은 대통령 통일비 생활했기 때문에 네. 3년 8개월이나 했기 때문에 그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세 대통령을 가까이서 아니면 네. 정책 결정자로서 또는 정책 결정 과정의 중요한 축선상에 있는 실무자로서 네. 또 가까이서 이렇게 겪어본 바로 보면은 역시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머릿속에 자기 그림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었어요. 네. 근데 어저께 내가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보고 이게 지금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구나. 지금 정상회담 지금 두 번, 세 번째 하는 건데 네. 5월 22일 날인가 뭐 그때 26일인가 5월 26일에 판문점에서 판문점 가서 전격적인 전격적인 회담을 하는 거 그거는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인데 예. 두 번 하고 나서 저렇게 된다? 어. 아니 회담의 차수가 거듭되면은 이제 완전히 무슨 뭐 그 달인이지. 네, 아직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어저께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다 뭐 지금 옮길 수가 없고 너무 네. 기니까 짧게 핵심적으로 이번에 네.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종전선언 등등 북한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네. 이 묘책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묘책 말고 그것도 확실하게 네.
묘수? 묘수. 묘수라면 좀 그렇고, 묘책 내지는 전략이 이미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내가 지금 미리,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이번에 내가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북한을 설득을 했고, 북한이 이런 약속을 했다 하는 얘기가 공개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아, 정상회담 끝나고 난 그렇지. 이후라도요? 그 결과를 미국한테 전달을 해주고, 미국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막판에, 네. 막판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손흥민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손흥민도 자기가 슈팅을 하고 싶지. 그래야지 골을 넣을 수 있지만. 넣고 싶지만. 네.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 봐서 네. 상대방 선수들의 네. 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자기는, 다른 선수가 슈팅할 수 있도록 센터링만 해주고, 네. 빠지는. 도움을 주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서, 슈팅도 못 하고, 네. 골도 못 넣었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 결과는 나중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기까지 봐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것만 보고 또 막 비판하는 언론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서 내가 미리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오마이 TV는 네. 보수 언론에서 안 보나? 미리 좀 보내줘 좀. 미리 기대 수준을 좀 요즘, 낮춰놓으시는. 요즘 아니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지금. 어차피 그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문 대통령이 네. 지금 한반도의 운전자로서 북미 관계를 그 조율해 나가려면은 네. 그 공을 성과를 자기 공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트럼프한테 자꾸 돌려줘야 그럼요. 돼. 더구나 트럼프가 지금 힘들잖아요. 국내 저 정치적으로 그 예. 상당히 좀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궁지에 몰려 있는 트럼프가 네. 그 북핵 문제 관련해서 좀 더 그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나갈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내밀어서 끌어내주는 식으로 그 모양새를 만들어 주고 예. 잘해봐 하고 우리는 빠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돼도 그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가지고 네. 비핵화가 속도를 내고 종전선언 문제도 다 해결되고 북미 수교까지 가게 되면은 아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평화는 우리 국민들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한테 평화만 가져다 주면 되는 것이지 평화를 가져오는 동안에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공을 예. 공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그 말씀인 거죠. 평화는 우리가 가져오면 되고 네. 노벨상은 트럼프가 가져가. 그렇죠. 그렇지. 트럼프 거죠? 대통령이 그 지지자들이 노벨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입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무슨 만화 캐릭터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활짝 웃던데.